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란 무엇일까요?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뜻으로 옳은 기준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공평이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같은 경우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평등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본협약에서는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분배의 뜻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공정과 공평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이익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협약 1조에서는 세 가지 수단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이것은 유전자원이 있는 국가의 정부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허가한다는 뜻입니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자원제 공국의 정부가 결정하고 이용자와 이익 공유를 협상할 수도 있게 되죠. 두 번째,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 이용자와 제공자가 합의하여 이익 공유의 조건을 정하는데요. 공유하는 조건은 뒤에서 언급할 재원, 즉 돈도 있지만 생명공학기술 이전도 있습니다. 유전자원 제공국 현지에서 연구를 하고 자원 제공국의 국민을 연구원으로 고용하는 조건도 기술 이전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절한 재원 제공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익 공유의 형태로서 직접적으로는 유전 자원을 제공받는 대가로 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짓는다거나 현지인을 고용하는 방식도 있겠죠. 물론 이 세 가지는 예시일 뿐이므로 이외에도 많은 이익 공유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유전 자원 이용의 이익 공유를 확보하는 방법과 이익 공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협약에서는 자세한 이익 공유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 정서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부터는 생물 다양성 협약의 조직과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